부산에 내려와 특별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봅슬레이 선수 강한 씨. 그는 오늘 어머니의 소식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알아오신 그분은 아니라는 답변을 네. 제가 그분이 맞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왜요? 아니고 그건 맞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근데 그 신청인의 어머니 생모께서 이분을 이렇게 어떻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조금 아시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셨는데 그 이분 인적사항을 적으신 게 아닌가 그런 점점 생각이 더 들고. 버거워지는 어머니에게로 가는 길. 달려라 하니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의심된다는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제보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지금 예전 일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 당시에 이거 본인이 적으신 인적사항도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이전의 나이시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거기서 살다가 이제 저 낳으실 때 계속 다른 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제가 일단 만들었어요. 출산 기록에 대해 만약에 그 찾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DNA 검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DNA 검사는 요즘 이렇게 뭐 당사자 간에 서로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뭐 이렇게 병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친모지 아닌 데서 DNA 검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은 없고 이제 알려주신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그분에 물어보고 뭐 이다고 하면 서로 이제 동의하에 연락처를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만나시게 되면 원하신다 하면 뭐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척사항이 있으면 네. 물어보고 싶은 건 수십 가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분도 본인이 좀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인지 알려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네. 근데 또 모르죠. 이제 결과를 좀 기대해봐야지. 이제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동의 없인 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황. 이제 할수 있는 건단 하나뿐입니다. 일단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막다 알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계속 기다려 봐야죠. 계속 기다려야죠. 휴가 내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강한 씨. 속상한 마음을 가다듬고 버스에 오르는데요. 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강한 씨는 여느 때처럼 오늘 마지막이구나. 친구들과 기분을 풀어봅니다. 지금 너의 얼굴 보이고 있다. 재활을 하는 애죠. 재훈, 네 얼굴 나왔다. 한다 이제 학교 나왔다.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신문사 어디로 가요? 봅슬레이 훈련으로 현재 휴학 중인 강한 씨가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강한인데? 그럼 인터뷰한다. 여보세요? 학교 신문사 인터뷰를 위해서인데요. 왜? 앉으세요. 이쪽에 좀 앉으시겠어요? 봅슬레이는 또 어떤 매력 있나요? 둘레요? 스피드 하고. 아무래도 네. 육상하시던 게 있으니까. 이게 딱 SNS에 선수 모집 그 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전화했죠, 감독님한테. 감독님이 딱 저만 받아주시던데요. 네. 아직 시즌이 친구와 안 나와서. 선후배들에게 들려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봅니다. 모델 쪽도 관심 있다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지금 전혀. 그게 이제 카바디 그만두고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쪽으로 하려다가 은호 선수 허벅지가 너무 늙어갖고. 안 만나보네요, 네, 그래서. 모델하고.
이래봬도 나름 교내 인기 스타입니다. 인터뷰 요청도 만만치 않게 네. 들어온다는데요. 또 인터뷰하기 전에 자료를 좀 많이 모으다 보니까 되게 자료를 보면서도 좀 열심히 사는 친구, 밝은 친구라 생각했었는데 역시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고요.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저도 기운을 좀 넣어주고 싶네요. 네. 강한 씨가 학교에 오면 꼭 만나 뵙는 분이 있다는데요. 바로 입학한 후 줄곧 자신을 살뜰히 챙겨준 박문수 교수. 따로 훈련해요. 아, 따로 훈련하는 게 그 원래 윤승빈이가 봅슬레이를 하려고 했을 때의 그 체력 기준 있잖아. 그 기준하고 네 지금 체력 기준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한 종목만 했으면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좀 그냥 확실하게 한번 뿌리 뽑아봐. 이 종목도 저 진짜 한번 깊이 이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지금도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사실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한다는 데에서는 뭐 찬성이죠. 어떤 종목이라도 해도 판이는 왜냐면 기초 체력이 기초 종목인 육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월등히 낮죠. 제가 볼 때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력이 있음에도 종목을 바꾼 것이 못내 안타까웠던 교수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이는 유독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자 우리 표현이 뭐하지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뭐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가는 모습 보면 부모님도 보면은 좋았을 것 같아. 말씀을 그래 안 하시도. 네가 생활하는 거라든지 지금 경찰서에서 그렇게 찾았다는 그 자체는 한이가 우리 아들이 분명히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분명히 내가 지켜볼 거라고 난 생각 드는 거거든. 그게 네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은 뭐 이래서 뭐 올림픽이나 또 아시안게임에 나와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또 나이 드시고 했을 때에는 한번 이를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는 생각은 몰라. 조금의 이렇게 여유는 내가 남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도 나는 몰라. 그런 아픔을 같이 함께 교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기약 없는 기다림에도 이유가 생겼습니다. 짧고도 길었던 휴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평창. 여기는 봅슬레이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순번도를 해가지고 썰매가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여기서부터 썰매를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스타트 훈련장에서 똑같이 돼 있지. 네. 똑같이 해서 네. 겨울 되면 그걸 다 얼려가지고 한 5cm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맨 역할은 뭘까? 처음에 스타트하고 이제 피니시 때 이제 브레이크 잡는. 타고 내려가면서는? 상 내려가면서는. 내가 몇 번 컵을 갖고 있구나 컵을 생각하면서 따라가야지. 네, 컵 생각해서. 어떤 컵에 있는지 네. 모를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브레이크 못 잡고 그냥 끝까지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브레이크맨도 마찬가지로 트랙에 커브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보니까 어때? 그럼 빨리 타고 싶어. 빨리 타고 싶어? 네. 너의 몸을 진짜 조건들을 목표치를 만들어 놓아야 돼. 그래야지 또 탈 수도 있는 거고. 또 관중들이 환호해주고 선수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져? 네. 빨리 배워서 이렇게 관중들 앞에서 시합되는 모습을 빨리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TV에서만 보던 경기장 앞에서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또 그 내실을 또 다 다져서 열심히 또 준비한다면은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 시간은 좀 단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장 가득 빙판이 채워지는 먼 훗날 강한 씨도 이곳에 서 있겠죠? 뿌듯할 것 같고 그래서 무사히 주행했다라는 뭔가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피니시 통과한 날이 언제쯤 될까요?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야죠. 경기장도 왔으니까 나갈 수 있어. 저를 이제 또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할 거고 그 훗날 이제 올림픽 나가서 꼭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좋은 선수, 좋은 멋진 모습으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강한 씨가 전해온 음성 편지 한 통. 나만큼 꿈이 많고 젊고 아름다우신 그때의 엄마에게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셨기에 지금까지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 버린 기억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저 잘 자랐으니까 행복하셔야 해요. 진정한 사람만큼은 진짜 부모만 줄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진짜 부모입니다. 저가 운동 종목을 변경하였지만 저는 꼭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서서 메달을 따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어버이날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함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다른 가정이 있을 건데 제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바르게 자라고 운동도 잘해서 메달 따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젠가는 볼 수 있고 명절, 생일, 연휴 같이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길 빌게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저를 낳아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때는 함께 지내요. 어버이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